모낭이 마르거든요. 그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말라요. 물고기 같아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금방 죽잖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비절개로 뽑은 부분은 머리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으로 뽑은 모발은 뿌리는 남아있고 줄기만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모발을 우리가 줄기, 모발을 생산할 수 있죠. 근데 비절개로 뽑는 모발은 손으로 뽑는 거랑은 다르게 이게 드릴 같은 걸로요. 이 뿌리채 드러내는 거거든요. 모낭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발을 싸고 있는 이 주머니거든요. 이 주머니에서 이제 모유두 세포라는 게 있어서 그게 핵이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발을 이렇게 생산하게 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모발을 뽑으면 이 까만 거 있잖아요. 이것만 쏙 빠져요. 이 주머니는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발을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절개를 할 때는 이 드릴 같은 게 들어가서 드러내서 가져가는 거죠. 주머니채. 그러니까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뿌리채 나왔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실험도 했었어요. 비절개로 할 때 손으로 뽑은 모발들을 이식을 했는데 아마 미국에서 했던 어떤 연구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식을 했더니 뭐 거의 10% 미만? 아, 웬만해서는 그냥 손으로 뽑아도 모낭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머리숱이 많지 않거나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두피가 한마디로 좀만 짧게 잘라도 두피가 훤하게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티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삭발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식량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짧은 머리에서도. 뿌리채 나오면 요걸 그대로 잡아서 넣으면 되는데 집에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가 얼른 넣어드리면 되는데 한 1, 2분 안에 그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모낭이 마르거든요. 그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말라요. 물고기 같아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금방 죽잖아요. 몸에서 빠져나온 모낭은 저희가 채취할 때도 저장액에 바로 담그거든요. 그래야 얘가 수분을, 영양분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집에서 어디 부딪히거나 잘못 긁어서 빠졌다. 그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1분 안에 병원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최선이에요. 생장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 저장액에 보관했을 때 길게는 72시간까지도 저희가 보관을 할 수 있는 그건데 생리식염수는 저희가 이제 8시간이 지나면은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생리식염수에 넣는 게 낫습니다. 일반 물은 안 돼요. 그럼 삼투압 때문에 이게 다 불어서 못 쓰게 되고요. 신체 절단 사고가 있을 때도 그거를 물에 담그지 말라 그러죠. 그냥 얼음하고 분리해서 차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음 주머니 따로 있고 거기에 손가락 아니 뭐 손가락이라고 할게요. 손가락을 넣고 비닐로 팩해야지 그걸 물에 넣거나 하면은 그 조직은 못 쓰게 돼요. 몸 삼투압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빠지자마자면은 그냥 물에라도 담가서 오시는 게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한두 개는 그냥 괜찮아요. 대세에 크게 지장 없는데 잘못 부딪혀서 20, 30개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드물게 있거든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보통 택시나 차에서 내릴 때 여기 부딪혀서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내리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20, 30개가 빠지면 그냥 보통 다시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보관한 모발의 생산율은 분명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20, 30개 빠진 거는 그냥 그날 저희가 그냥 아쉽지만 조금 새로 채취해서 다시 이식을 해드리는 편이죠. 오늘은 그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모발을 채취하는 거랑 손으로 모발을 뽑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되게 내용이 많아졌네요. 네. 그 댓글로 좋은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